안녕하십니까. 지비풀립 강의를 맡게 된 업무를 준비하는 강세진입니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나토미 잠깐 소개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비는 푼투스와 바디, 넥과 시스터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담낭의 길이는 5cm에서 10cm, 혹은 3에서 5cm, 그리고 지비 월을 볼 때는 GB의 안테리어 월을 퍼펙트 교정하게 쟀을 때 이게 3mm 이상이면 GB 월이 두꺼워져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GB는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미코자, 그다음에 스크라 레이어, 그다음에 커넥티브 티슈 레이어 신호자인데요. 중요한 거는 썸 미코자하고 머스크라리스 미코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점막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총 5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썸 미코자의 하이패드 에코에 관한 부분과 머스크라리스 무코자의 하이포 에코에 관한 그 층이 없음으로써 3개의 층으로 보이게 됐습니다. 뮤코자하고 원래는 저 에코의 머스크라리스 무코자, 고 에코에서 무코자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뮤코자, 머슬레이어, 커넥티브 티슈 이렇게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겠습니다. 담당 용종으로 강의를 맡으면서 우리가 담당 용종 부분을 콜레스테롤 폴립과 아데로마이마토시스, 아데로마, 캔서 이런 식으로는 구분을 해보기 전에 제가 초음파 영역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카톡으로. 그래서 정지상 하나 딱 보내주고 폴립이냐 스톤이냐 이렇게 질문 많이 합니다.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저기 조언을 해주자면 저기 이런 거 보였을 때 자세 변경을 해서 좀 움직이는지도 보고 저기 안 되면 정 그 부분이 안 되면 이제 CT를 찍어서 스톤 지역으로 감별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저기 코스 쉐도우가 되게 비슷하게 좀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그냥 스톡이 있는 힐처럼 보입니다. 실제 1cm 넘으니까 이거 수술도 권하게 되는데 수술하러 가면 왜 하는 건지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세 개 다 스톤이 경우인데요. 하이 페레이코이가 스팟이 보이거나 스톡이 있는 폴리처로 보이지만 결국 폴리비언 결국은 스톤이었다 하기 때문에 우선 스톤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고 열심히 구분하려는 여러가지 노력들을 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폴립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폴립을 콜레스테롤 폴립, 아데로마이마토시스, 아데로마, 그리고 캔서 이렇게 강의 준비했고요. 두 병변을 감별을 할 때 아시죠? 저처럼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아데노마와 콜레스테롤 폴립 구분할 때 그냥 이 세 가지만 다 기억합니다. 더 공부할 생각도 없고 해도 그때 공부할 때 보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10mm가 넘으면 아데노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단발성이면 아데노마 좀 생각해 줘야 되고 세사이, 무경성일 경우에는 아데노마 생각해 주지만 10mm도 안 되고 다발성이거나 스톡이 있으면 콜레스테롤 폴립이겠거니 하고 좀 마음 편하게 방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997년도에 나온 안셋에서 폴립이 있는데 증상이 없으면 1cm 이상만 도려내고 1cm 아니면 볼스톤이 있으면 도려내고 아니면 스톤 없으면 팔로우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를 보고 이제 드는 생각은 처음에 5mm였는데 1년 뒤에 8mm면 어쩔 건데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생긴 게 조금 한데 1cm 안 되는데 어떨 건데 이런 세부적인 질문들이 많아지는 그런 가이드라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비 폴립에 대한 질문도 많고 폴립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캔서더라 이런 막연한 두려움의 케이스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서 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콜레스테롤 폴립에 우리가 좀 기억하기 좋게 뭐 자세하게 말고 기억하기 좋게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콜레스테롤 폴립은 대개는 5mm 이하의 멀티플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톡이는 유경서로 보이는데 뭐 스톡이 작아서 이 GB 내 동동 떠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하이페레코에 간 스팟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 하이페레코에 간 스팟이 있다면 그것은 콜레스테롤 폴립을 많이 시사하는 소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발성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톡이 있는 이런 유경성의 폴립 그리고 하이페레코의 스팟을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콜레스테롤 폴립을 우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데노마는 어떨까요? 아데노마는 1cm 이상일 때 1cm 이상 경우가 많기 때문에 1cm 이상의 단발성 용종일 때 그리고 그게 무경성이면 조금 더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주변의 담낭뼈 비유가 보이거나 이 폴립 내부에 저에코의 스팟이 보인다면
이것은 캔서나 아데노마를 조금 더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오 보면은 이런 베이스가 브로드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CSI가 발표할 때 우리가 아데노마를 조금 더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담낭 면적을 볼 때 물론 크기가 10mm 이상인가도 보고 단발성인지 다발성인지도 생각을 하고 유경성인지 무경성인지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경성, 유경성도 보겠고 표면이 로블레이션한지 표면이 매끈한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자면 폴립안에 하이페레이카 스팟이 보이는지 아니면 저의 코에 관절들이 보이는지도 확인하고 또 캔서의 리스크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스톤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면서 폴립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정리하면 아데노마는 1에서 1cm고 단발성이고 무경성이면 좀 더 시사하는 바가 있고 저의 코에 관절이 있다. 콜레스테롤 폴립은 대개 5mm 이하며 다발성이고 스톡이 있고 고액코에 스팟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폴립 보시면은 고액코에 스팟도 보입니다. 크기도 10mm가 안됩니다. 콜레스테롤 폴립이라고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1cm 이상입니다. 베이스가 좀 브로드합니다. 저의 코에 스팟도 보이고 크기도 좀 큽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콜레스테롤 폴립입니다. 그러면 아데노마는 이런 거는 혹시 아데노마 아니냐? 베이스가 브로드하고 좀 크다. 베이스가 브로드하고 좀 크고 이건 많이 큽니다. 그래도 둘 다 콜레스테롤 폴립이었고 이건 아데노마입니다. 이쯤 되면은 육안적으로 구분이 불가지하냐 하냐 이제까지 공부하기에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케이스에서 좀 친화가 큰데요. EUS로 더 자세하게 봤는데 베이스가 브로드하고 폴립이 큽니다만 아데노마 아니었고 콜레스테롤 폴립이었고요. 이건 EUS에서 누가 봐도 콜레스테롤 폴립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데노마 카시노마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거 우리가 육안적으로 구분을 하려고 시험 문제 풀듯이 이건 아데노마 같다, 이건 콜레스테롤 폴립 같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의미가 떨어지지 않냐. 특히 저같이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0세 여자가 하이페레이크 스팟을 보이고 폴립 보인다. 이거는 뭐 콜레스테롤 폴립이겠구나. 그리고 베이스가 브로드하고 저의 코구나. 이건 아데노마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게 다 콜레스테롤 폴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정답 맞추기보다는 이제 대응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GB 폴립이 있는데 이게 말리그너시를 조금 더 시사하는 의미가 뭔가 있겠는가? 그 의미에 따라서 진료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할지 말지, 그러니까 용조 맞추기보다 이 환자는 수술을 보낼지 좀 팔로우를 할지, 팔로우를 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보자는 개념으로 말리그너시 리스크를 알아보겠습니다. 크기가 작다고 다 말리그너시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리고 1cm 이하다 하더라도 CSI란 폴립이라면 이것은 말리그너시 리스크가 좀 더 있겠고 물론 1cm 넘거나 1.8cm 넘으면 거의 캔서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단발성이면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고요. 세사일 하면은 조금 적극적으로 팔로우 해야겠고 50세 이상에서 처음 발견됐거나 골스톤이 같이 있거나 PSC를 진단된 환자라면 우리가 말리그너시 리스크가 더 높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가이드라인은 소노를 봤는데 1cm 이상은 드러내자. 1cm 이하라도 6mm보다 큰 거는 물론 스톤이 동반되면 통하는 거고 6mm보다 큰 거는 조금 더 숏텀하게 팔로우하고 5mm 이하는 1년마다 팔로우 해보자 라는 거에서 좀 더 나아가서 10mm 이상이면 수술하는 거 있는데 10mm 이상 이하라도 증상이 있으면 또 수술하는 거 있는데 10mm 이하인데 처음 50세 이상에서 진단이 됐거나 약간 리스크를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50명 이상 PPS 진단됐거나 CSI라다면 폴립이 CSI라다면 우리가 6mm 이하라도 소통하게 팔로우 해주고 이런 리스크가 있으면 10mm 이하라도 수술도 한번 고려해보자. 그래서 수술을 레코멘드 해보자 라는 가이드라인이고요. 이런 위리스크가 없다면 6mm 이상이라도 6months 팔로우 이후에 크기 변화 없으면 1년 팔로우를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팔로우 하다가 2mm 이상이 커진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런 거 들었던 5mm였는데 8mm 되면 어떨 거냐. 2mm 이상 증가되면 콜레스테톨이도 고려해보고 당연히 10mm, 크기가 작아서 10mm 이상 되어버리면 콜레스테톨을 고려해보자 라는
우리가 이게 콜레스테롤 폴립인지 아데노마인지 모르지만 리스크에 따라서 이렇게 진료 지침을 한정해 보자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GB 폴립을 발견하면 스톤이 아닌지를 항상 생각해 두자. 콜레스테롤 폴립과 아데노마스 폴립 육안적으로 확실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걸 좀 기억을 하고 GB 폴립 기억을 하고요. GB 폴립 볼 때 폴립의 저기 초음파 소견을 우리 기억해 두되 우리가 이전에 배운 거 공부한 거 좀 기억해 두되 감별보다는 폴립에 대한 치료 결정에 집중하자. 이 내용은 우리가 크기하고 다른 리스크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조금 더 세사이하고 하이포에코이가 단점이 보이거나 이전 경험을 봤을 때 예전 공부했을 때 아드로마의 성상을 좀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조금 더 숏던 팔로우 가거나 10mm가 안 됐다 하더라도 수술을 고려해서 해보자는 내용이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EUS로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을 우리가 자신있게 팔로우하기보다는 상급 병원에 의뢰를 보내왔다가 가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데노마이마토시스입니다. 성피가 증식되고 그 아래쪽 근육이 비대해지면서 점막이 비우된 근육 안으로 들어가서 개시를 형성하며 그래서 그게 RAS인데요. 있는 것이 특징적이겠고 그 RAS 내부로 담즙이 차있을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 결정이나 자원결석이 차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그림으로 보시면 점막이 두꺼워져 있고 그 아래에 근육층이 비대해 있으면서 점막이 안쪽 파운드 가면서 기실을 형성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초음파에서는 GB홀이 두꺼워져 있고 그 두꺼워진 GB 쪽에 보면 록탄스키 아쇼프 사이너스가 보이고 그 내부에 크리스탈 필드 크리스탈이 차 있으면은 코멘트의 아티팩트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실 내부에 그 앙금이나 콜레스테롤 크리스탈 때문에 생기는 코멘트의 아티팩트를 보이면서 GB홀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 콜로나테스 때 트위플 아티팩트를 볼 때 아드로마이오마토시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타입은 차이 세 가지인데요. 제로나이 전반적으로 GB가 두꺼워져 있는 경우 훈도스 쪽만 찍어져 있는 경우 훈도스 이외에 특정 부위에 세그멘탈하게 두꺼워져 있는 세 가지로 볼 수 있겠고 제너라이즈 타입은 전반적으로 GB볼이 두꺼워져 있으면서 안쪽 GB볼 내부에 하이페네이크 스팟과 코멘텔 아티페이트가 보인다면 아드로마이오마티스 생각할 수 있겠고요. 푼투스에 국한돼서 푼투스가 국한돼 두꺼워져 있고 병내에 코스 물질이 보이고 코멘텔 아티페이트를 보인다면 푼디 타입의 아드로마이오마티스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푼투스 이외에 특정 다른 부위에도 이렇게 GB볼이 두꺼워져 있으면서 하이페네이크 스팟이 보인다면 네, 이것을 아드로마이오마토시스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김대현 원장님이 잘못하셨는데 특정 부위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어서 아드로마이오마토시스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GB 캔서였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캔서를 보고 나서 이제 이 케이스를 보시면 이 푼투스 쪽이 조금 두꺼워져 있습니다. 앞쪽에 하이페네이크에 가는 공예코 반점도 보이고 주변 월에 코멘트 아트팩트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경험이 좀 적었는데요. 아드로마이오마토시스하고 팔로우 하자 했습니다. 자신에게 팔로우 하자 했는데요. GB 캔서 케이스 보고 나니까 아, US라도 한번 하러 보냈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아드로마이오마토시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 질문을 좀 합니다. 수술 보내시나요? 물어보면 대부분 답을 안 하십니다. 아드로마이오마토시스는 수술 안 하는 건데 캔서 구분을 어떻게 하나 이래서 답을 안 하셨구나 이제야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드로마이오마토시스도 우리가 적은 경험으로 그냥 무조건 팔로우 하기보다는 조금 더 캔서의 리스크를 생각해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드로마이오마토시스 저는 아예 아드로마이오마토시스 생각하고 있고요. 전화해서 빨리 오라 했습니다. 제가 팔로우 해보려고 다음 주에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서워하는 GB 캔서입니다.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캔서는 GB 캔서는 매우 예후가 불량하고요. 90% 안 넘어가고 여성에 좀 많고 담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태학적으로 매스 리프레싱 GB 타입이 있고 폴립 타입이 있고 월티클링 타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GB 캔서는 주로 하이포에코에 가게 보이고 익스루미나 매스로 GB를 꽉 채우면서 퍼져나가는 아주 거의 예후가 안 좋은 진행된 GB 캔서도 있겠지만 GB 월 일부가 두꺼워져 있거나 폴립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스 리프레싱 GB 타입 같은 경우는 GB를 가득 채우고 주변을 퍼지니까 이거는 아주 진행된 캔서 같다라고 우리가 불규칙한 변화도 보고 비규칙한 F를 본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폴링타이 같은 경우에는 감당의 점막이나 근충이 만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이스가 불어도 하고 종교 내부 혈류가 검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캔서를 진단하기 어렵지 않지만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보면 좀 큰 폴립이 또 브레스트 폴립이고요. 예쁘고 또 동그랗게 보이는데도 집이 캔서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폴립, 이런 폴립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집이 캔서의 티컨드 월 타입이 있습니다. 담남백의 국소적으로 이게 중요한 불규칙한 결절성 위원을 가진다면 이것은 집이 캔서 나타내는 티컨드 월 질병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크로닉 콜레스타이티스 케이스로 봤는데 이제 그런 게 보인다면 우리가 다 수습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확대하고 조금 더 자세히 프로그램을 전체를 벗기면서 그 GB월의 그 변형, 그 결절성인지 불규칙한지 여부도 우리가 꼭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준영 원장님 제가 굉장히 프레시방이라서 그래서 굉장히 없습니다. 좀 끝부분에 이 푼투스 쪽은 이게 노블레스 아스피트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쪽 부분에 이렇게 결절성을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스테이지 1에 GB 캔서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스톤과 슬러지와 함께 월이 두꺼워져 있는 정도 그리고 투머 스로모스가 보이는 경우 메타스타시 된 경우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모습의 GB 캔서를 느꼈습니다. 아데노마이오메티시스 진단 때 GB 캔서를 꼭 염두에 두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진행된 GB 캔서도 있지만 폴립 형태나 이레귤러 GB 월 디프닝 형태가 나타난 GB 캔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업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리 폴립이나 멀티크닝 같은 거 가끔 보면 뭐 초음파는 물론 뭐 사이즈 보고 시사에 하는지 크기 보고 이렇게 버킹을 정할 수도 있는데 가끔 이제 그 목적이든 다른 목적이든 CT 같은 거 이렇게 찍으러 보내보면 CT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 폴립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뭐 대놈으로 캔슬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도 나와서 수술 보내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런 경우에 뭐 CT를 찍어서 좀 더 간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없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냈을 때 뭐 GB 캔서를 시사한다 이런 판독을 아직까지 받은 적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CT에서 그런 게 정말 제가 초음파로 보는 것보다 더 잘 보일까라는 생각 한 가지 하고 어차피 CT에서 그런 판독을 받는데 직접 하니까 내가 조금 더 다음 스텝을 받자면 뭐겠느냐 수술을 바로 보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EUS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쁘고 깨끗한 콜레스테롤 폴립처럼 생겼던 케이스도 EUS를 봤을 때는 그 예쁘고 깨끗한 옆쪽으로 약간 저에코에 잘 안 보이는 노도도드란 부분을 봐서 수술해서 캔서 진단하는 케이스들이거든요. 두 가지 다.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EUS가 분명히 그런 면에서는 그게 있겠다. 그리고 그 사람 병리를 보여줬는데 육안적으로 초음파로 봤을 때 깨끗하고 동그란 폴립 쪽은 진짜 괜찮은 폴립이었고 병리학적으로 EUS에서 보였던 약간 저에코 부분의 일부 부분만 이렇게 대로 가시화된 걸로 봤을 때는 EUS가 굉장히 좋은 툴이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을 우리가 좀 진료 바쁜 진료에 우리가 이런 고민을 좀 쉽게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EUS 한번 보세요.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CT로는 저는 좀 부정확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폴립이 어떨 때는 CT가 통파보다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폴립이 이렇게 위에 두 개가 생기가 그런 겹쳐져가지고 라지 폴립을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큰 폴립으로 보이는 CT가 또 이게 GB 폴립도 신경 쓰가 보시는 형성이 있고 별로 신경 안 쓰시고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적었지만 CT에서는 좀 큰 폴립의 경우에 이해하시는 그런 거는 좀 그게 진단에 도움 되는 것 같긴 했습니다. 근데 짧은 폴립은 그렇죠. 초음파 네. 월등 낫죠. 수고하셨습니다.